자, 다들 빨리빨리 준비해. 추석날 도착하려면 1분 1초가 급하다고. 네. 얘가 아직도 옷도 안 갈아입었어? 그냥 그거 입고 와. 어? 이러고요? 어차피 할머니네인데 괜찮잖아. 그러니까 기본이 딱 안 돼 있어. 기본이 나처럼 일찍 일어나서 딱 준비해야지. 여보! 언제 와? 아이, 조금만 기다려. 화장 다 했고 옷만 입으면 돼. 아니,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 아무거나 입고 오라고. 아, 조금만 기다려봐요. 벌써 그 말만 다섯 번째야. 우리 늦었다고. 추석 내내 더 늦으면 고속도로 꽉 막힌다고. 아이고, 알았어 알았어, 지금 가니까. 아유, 진짜. 아, 진짜. 아, 정말 왜 이렇게 재촉해요? 운전은 내가 한다고. 밤늦게 도착하고 싶어서 그래? 그러면 당신 아내가 꾀지재하게 그냥 가면 좋겠어요? 뭐라고 이게 진짜. 자자, 지금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 빨리 가야죠. 늦었어요. 아, 차자 출발한다. 다 신겼지? 웃고. 어, 잠깐 잠깐. 어, 아빠, 저 갑자기 급동이. 뭐? 안 돼, 참아. 지금 늦었다고. 하지만 어제 엄마 요리가 문제였나 봐요. 이거 보통 녀석이 아니라고요. 아, 출발했어. 조금만 참아. 휴게소 금방이니까. 휴게소 금방이죠. 그래. 아빠, 휴게소까지 금방 간다면서요? 아, 제발 엄마가. 아우, 리아야, 조금만 참아. 뭐야? 리아, 이 녀석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리아야? 너무 시원하다. 뭐라고? 뭐? 으악! 모두 다 창문 열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우, 리아야, 위험해. 내려와. 아,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분 옷을 챙겨가지고. 아휴. 그런데 약간 차에서 오빠 동네가 민들 것 같아요. 하휴, 이 고속도로도 리아 처럼 확 뚫렸으면 좋겠네. 답답해라. 그러게요. 아, 변비 걸린 엄마처럼 꽉 막혔어요. 뭐? 아, 어제 엄마가 해주신 마라탕이 문제가 확실한 것 같아요. 아예 바지에 똥 쌀 때 너무 매워서 얼얼하다니까요. 아, 오빠 똥 얘기 그만해. 더러워. 똥같이 생긴 게. 내일쯤 도착하겠구만. 아, 잠깐만. 잠깐만. 나도 갑자기 배가 아픈데. 뭐라고? 아, 조금만 참아봐. 조금 가면 휴게소야. 하지만 20일 동안 못 샀다가 갑자기 신호가 온 거라서. 이 녀석 보통 녀석이 아니라고요. 참기 힘들어. 엄마도 그냥 바지에 싸고 저처럼 인간이길 포기해줘. 에? 엄마는 너랑 다르잖아. 엄마는 어른이라고. 인간이길 포기할 수 없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여보, 저기 차 너무 막히니까 저쪽 가서 산에 몰래 싸고 와. 그래야겠다. 다녀올게요. 조금만 참아.
여기는 아무도 안 오겠지? 아, 시원하다. 아, 잠깐만. 여기 자세히 보니까 그냥 산이 아니라 등산로 같은데? 어? 저건 개잖아? 개야? 이쪽으로 오지 마! 오지 마! 헐, 헐! 오지 말라고! 뭐야? 뒤에 사람도 오잖아! 어머, 어떡해! 아, 일단 바지부터 올리자! 진짜 어떡하지?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걸 어쩌지? 등산로에 민폐를 끼쳤다고 사과하는 게 좋겠지? 아, 어떡해! 아이고야. 그게 사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저희 개가 대변을 봤네요. 아유, 공공 장소인데 빨리 치우겠습니다. 아이고 왜 너무 크게 썼어. 네. 금방 치울게요. 아, 그런데 우리 덕구 오늘따라 똥이 왜 이렇게 커? 저는 가볼게요. 네. 아, 덕구야, 어제 콩나물 안 먹었는데 여기 왜 콩나물이 있지? 야, 고맙다. 덕구야, 콩나물 어디서 훔쳐 먹었어? 냄새가 왜 이리 독해? 아직도 차가 여기 있네요. 엄마 시원하게 쐈어요? 야, 때마침 차가 뻥 뚫리네. 자, 가자. 아빠, 여기서 떨려요. 저 갑자기 배가 아파요. 마라탕 문제가 많나봐. 빨리 갈게. 아, 오늘따라 우리 가족들 장이 문제네, 장이. 아이고, 급한데 갈 길이 뭔데. 딸 빨리 와. 다들 왔어? 너무 시원해요. 그래. 아이, 내 야골래. 오마리도 바지에 똥 지려서 인간의 졸음성을 잃었어야 됐는데. 아유, 그게 동생한테 할 소리니? 엄마는 아까? 아니다. 아니, 그나저나 당신은 화장실 안 가도 돼? 아, 됐어. 빨리 가야지. 빨리 타. 그러지 말고 당신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다녀와. 아이, 차 막히는 게 더 괴로워. 빨리 가자. 차 또 막힐 수도 있어, 저녁에. 빨리 타. 엄마, 그런데 왜 휴게소 음식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아유, 또 가다가 똥 마려면 어쩌려고. 그냥 가. 휴게소에 왔으면 깜짝 안 해줘도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에? 절대 안 돼. 자, 출발한다. 고속도로 나오니까 뻥 뚫린 게 너무 좋다. 여보, 이제 10분 정도 남았어요. 나 아까부터 배가 너무 아팠거든. 네? 똥 마려워. 그러니까 아까 휴게소에서 볼일 보라니까 조금만 더 참아봐요. 다 왔어. 아이, 못 참아. 이건 인간이라면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어. 내 관략근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있다고. 나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어, 관략근이. 이건 설사야. 그러면 어떡하지? 아, 여기다가 잠깐 주차하고 여기 근처 밭에다가 볼일 봐요. 걸음대고 좋지. 그래. 크게 죽겠어, 크게 죽겠어. 쏙 올게. 뭐야? 내가 브레이크를 안 걸고 왔나? 내 차가 앞으로 가잖아!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걸고 왔나 보네. 여보! 브레이크를 밟아! 어? 뭐야? 차에 가족들은 없고 웬 이상한 할아버지가 운전석에 타고 있잖아.
어떡하지 내 차. 에이. 여보, 바지 벗고 거기서 뭐해? 어? 어 뭐야? 왜 거기서 나와? 어? 어? 똑같은 차가 그냥 지나간 거였어? 아니 진짜 바보야? 어? 거기서 뭐 하냐니까? 아, 아빠 팬티 벗고 뭐해? 아, 진짜? 와, 아빠 진짜 왕변태. 우와. 하, 다행이다. 난 내 차가 도둑 맞은 줄 알았어. 에휴. 아, 잠깐. 엄마한테 전화 왔다. 어, 엄마. 무슨 일이야? 아이고, 우리 똥 강아지들이랑 차례가 있지? 다름이 아니라, 아니 아까 전에 우리 동네한테 뿅뿅시키고 그 바지를 벗고 우리 이장님이 타고 있는 차를 저 찾아낸 거 있지? 내가 올 때 조심히 벼지시키고 아저씨일지도 몰라. 애들도 있는데 이런 건 말해줘야 될 것 같아서 전화했어. 에이, 그녀이. 헤매! 손자들도 오는데 조심하라고 잘 말했지? 아니 어떤 미친놈이 내 차를 바지를 벗고 막 쫓아와. 난 무서웠잖아요. 그건 좀 무서웠겠어, 헤매. 아, 내가 애들한테 잘 말해야지니까. 어, 단디 말해. 보통 시키가 아니었어, 보통 시키가 아니었어. 아, 네. 알겠어요. 끊어요. 변태 아니에요, 장모님. 아빠 이제 동네 소문 쫙 나겠다. 바지 벗고 차 쫓아가는 변태로. 사부 동생님, 조은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코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고재미씨님, 봉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문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기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변호지호님, 황관님, 전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호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에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팬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정원님.